감산사 아미타 열애상 조상기 감산사 아미타 열애 입상과 미륵보살 입상은 1916년 경북 경주시 내동면 신계리 감산사 일본인 학자가 발견 두 불상은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국보 81호로 보관하고 있고 불상의 광배 뒷면에 불상을 만든 경위를 자세하게 적은 글이 있다. 미륵보살상은 719년 성도왕 18년 십사부시랑 김지성이 부모의 명복을 빌고 아울러 국왕 및 개원 및 자신의 가족 모든 중생들의 복을 빌기 위하여 만들었다. 태저 지극한 도란 생김도 없어짐도 없다. 오히려 주나라 때 자취를 드러내었고 능인 곳 부처님은 가고 옴이 있어 한나라 명제의 꿈에 모습이 보여서 비로소 소욕으로부터 법등을 전하여 동방에 이르게 됐다. 드디어 이에 불일의 그림자가 해뜨는 땅에 가리어 비추었다. 폐엽에 기록된 경문을 폐수를 넘어와 동방을 개발했다. 용궁같은 절이 높이 솟고 기러기의 학렬처럼 탑이 벌어져 사위성의 경계가 여기에 극락의 나라가 조밀 중하찬 김지성은 신령스러운 산령의 정기로 태어나 별이 내린 덕을 받아 성품은 구름과 안개와 화합하고 그 정은 매와 물과 벗했다. 현명한 자질을 쌓아 교령을 대시하였고 지략을 품어 당시 정사를 보좌 궁궐에 나아가 임금의 명령을 받들어 상사의 표수를 받아 임금을 섬겼다. 서럽을 계림에 달려가 장수를 드리워 집사 실형을 맡았다. 나이 67세에 벼슬에서 물러나 세간을 피하고 한가롭게 사시니 상산 사후의 고세에 비길만 하였고 오히려 영화를 사용하고 성정을 함양하니 두 소시의 견해와 기회가 같았다. 무착의 진정을 우러러 경모하여 때때로 유가론을 읽었고 아울러 장자의 현모한 도를 사랑하여 날마다 소요편을 읽었다. 자애로운 어버이의 은덕에 보답함은 부처님의 원령만은 것이었고 성스러운 임금님의 은혜에 보답함은 불법승 삼보의 인연보다 더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임금님과 이찬 개원공, 돌아가신 아버지 인정 일자, 돌아가신 어머니, 죽은 동생 소사 양서, 삼은 현도와 죽은 아내 고로리, 죽은 누이 동생 고파리와 또 후처 아우리 등을 위해 감산의 논밭을 바쳐서
부처를 세우고 이에 돌로 아미탑을 한 굴을 만들었다. 엎드려 보나건대 이 작은 인연 때문에 피 안에 넘어가 사생육도에 중생이 함께 보리를 증득해 하소서. 개원 7년 기미 2월 보름 남아 초미 임금의 명을 받들어 글을 짓고 삼은 경융대사 김치원이 왕명을 받들어 썼다. 더 아미타 부다 스테이츠 And Maitreya Bodhisattva stage were discovered by a Japanese scholar at the Gamsansa temple in Singiri, Gyeongju City in 1960. The two Buddha statues were currently kept at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as national treasure. 81. 설총 wrote in detail how they made the Buddha statue on the back of the Buddha.